그 불안한 현상들을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상명하게는 청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기존에 이런 공부를 통해서 상대방을 너무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뭐 빅데이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잘 너무 파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좀 긍정적으로 밝게만 바라봐라, 바보처럼 바라봐라, 이런 뜻에서 청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종이 앞한장 갖고 선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저 같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딱 처음에 만나면, 딱 만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파게 되냐면 그 불안의 증상적 특징을 찾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뭐를 또 보냐면, 우리들 보통 이렇게 커피 마실, 누가, 우리가 주로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밥 먹거나 커피 마시는 거잖아요. 특히 요즘 뭐 스타벅스부터 비슷해서 워낙 카페들이 많고 커피 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커피를 되게 많이 마시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하고 앉아갖고 그 사람이 커피를 마시거나 컵을 만지거나 그 행위를 보고서 바로 알아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되게 많냐면 카페인 중독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카페인 중독된 사람들. 그 카페인 중독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안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커피 마실 때 보면 금방 눈치가 채요. 왜냐하면 카페인에 중독이 돼 있다는 걸 내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어떻게 아냐면 먼저 그 사람들이 불안 증세를 보이거든. 근데 그 불안 증세를 뭔가로 지울 거 아니야. 지울 때 어디로 하나 봤더니 커피. 아, 카페인 중독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요즘 텀블러 이렇게 유행하고 많이 있죠. 텀블러 같은 거. 이게 약간 그런 거하고 이해가 돼요. 이 텀블러라는 게왜 생겼는지를 이해를 해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텀블러 안에 이렇게 보온병 비슷한 텀블러 안에 커피를 이렇게 자기가 내린 커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텀블러는 커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를 딴데안 파니까 자기가 먹을 때 먹으려고 약간 이런 식의 약간 고급스러운 취향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야. 이게 되게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해요. 사회적인 현상. 뭐냐면 이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 자기가 커피를 먹어야 된다고 느낄 때 커피를 바로 먹을 수가 없는 상황. 뭐 항상 카페가 어디 들어가서 뭐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카페가 문을 안 열었다거나 그럴 시간이야. 이럴 때 커피가 없는 상황이 불안한 거야. 커피가 없으면, 그래서 그 커피를 먹어서 불안 행위를 다스리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이 그렇게 커피를 원할 때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여지에 남는 게 그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불안 강박을 해결해 주기 위한 현대 문화 상품으로 생긴 게 텀블러예요. 그러니까 텀블러에 커피가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텀블러가 항상 자기 근처나 백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때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하면 바로 되니까, 마치 내가 항상 중독돼서 막 벌컥벌컥 못 먹으면 손이 떨린다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의 상징성으로 내 옆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먹지 않아도 내가 먹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가방에 꺼내서 먹을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상징성을 가진다고.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뭐 손을 움직인다던가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 연락하는 부분들, 이런 걸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저런 식의 불안을 갖고 있구나, 불안증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나는 자동적으로 원래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측심이 워낙 몸에 배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할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걸 해결하지 않고선, 이 불안의 버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불안의 버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 상황,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면서 좀더잘 살고 잘 나지는 이분에 대한 실제적인 결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급급하니까, 이 안에가. 내 안에서의 이 불안한 부분을 다스리는 것도 사실은 현대인들은 너무 급급한 거야. 뭐 잘라지고 발전하고, 여러분들 보면, 현대인들 보면 일찍 안 자거든요.
뭐 맨날 바빠서 직장이 늦게 끝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직장이 일찍 끝나도 11시, 12시에 잘안 자. 그래서 뭐 쓸데없이 끄적끄적거리다 자요. 폰이라도 보고 뭐 넷플릭스라도 보고 유튜브라도 보고 괜히 쓸데없이 뭐 네일하고 막 팩하고 괜히 이것저것 비비적비적 돼서 오만 거 하다가 피곤해지면 그때 자거든요. 그왜 그러냐면 이게 뭔가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의 불안한 거를 해소해서 에너지가 앵꼬 돼야지만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선 지금 뭐 변화 발전이니 이런 거는 사실은 꿈도 꿀 수가 없지. 왜냐면 지금 당장 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면서 사는 게 급급한 거야.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루하루.